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무한한 축복을 독생자를 통하여 보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만날 준비 세마포로 입혀주시려고 이 예언을 주셨나이다. 우리는 읽고 듣고 하면은 주님이 남종 여조에게 7명을 보내시사 초막길에 눈 깜짝 사이 거쳐서 구름 타고 공중에 만나게 되겠나이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여,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무치 드러나라 말씀대로 되었는데 이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말씀대로 되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그 어려운 십자가 고비를 올라가셔서 우리 대신해서 수모를 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도 아버지가 돌보지 않고, 예수님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입니다. 나는 백성들에게 해방거리고 조롱거리라고 말씀대로 하시고 가셨나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갈 길이 지뢰가 되어서 타작하게 되는 길이 싸우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 밝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지금은 고난의 때가 끝이 났다고 됐는데 가정가정보다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께서 고난의 품 위에서 택해서 연단시키라고 말씀했사오니 성경대로 고난이 왔으니 성경대로 승리고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장입니다. 1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11절부터 18절까지는요, 바벨론 한란이 지나가면은 학계서가로 성전 건축 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70년 후에 될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요시아 왕부터 이제 예언하는데 시드기야 11년까지거든요. 1장에서 그렇게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미 잘려갔고 721년에 유다가 남았는데 유다를 살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이 지구촌의 유다가 센터입니다. 센터 1번지입니다. 그 장세기 40년 몇 절이죠? 네? 저쪽 줄에 저쪽 8절이요? 여기도 8절이요? 여기도 8절이요? 어디 똑같을까? 답이 하나야. 그 유다가 잘나서된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거 없어요? 죄만 짓는데 찬양할 게 없잖아요. 그게 죄를 진 사람을 어떻게 살리느냐? 옷을 벗기면 되지요. 죄약 옷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많이 갔어요, 천국에. 엄청 많이 갔어요. 공동묘지도 많이 갔어요. 940억이 갔어요. 그 중에 영혼은 지옥도 많이 갔어요. 천국도 갔어요. 그럼 가인의 영혼들 갔어요, 가인의 영혼은. 예? 아벨의 영혼은 천국 갔잖아요. 같은 아버지 집에서 태어났는데 길이 달라요.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 여러분도 올라갈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영혼이나 육신이나요. 양식을 먹어야 때를 따라서. 어린애는 밥 먹으면 안 돼요. 젖 먹어야 되지. 이 때에 대해서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모세 때는 모세 때뿐이고 다른 때가 없어요. 모세 한 사람을 들어서 율법 주시고 이스라엘 인도하고 구약 역사의 핵심이 율법 때, 모세 때. 그 누구까지? 세례왕까지. 그럼 예수님이 주인인데 당신의 땅을, 당신의 세계를, 당신의 일곱 대를 법을 정하고 이루시는데 인간은 따라갈 뿐이지 고집부리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갔지요. 그 예수 못 만났어요. 몇 명 안 돼요. 고집 때문에, 편리역 때문에. 다 떨어져서 예수를 우리가 버렸어요. 자기 예수를 자기 백성이 버렸어요. 그 지금도요, 은혜시대 교회는요, 영혼의 때를 위해 설교합니다. 목사님들이. 그거밖에 몰라요. 율법 때는 다 알고 왔어요. 배웠어요. 끝났어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설교 듣고 왔어요. 거기 있다 오삼손 들어보세요. 영혼의 때를 이따 거기 있다 왔다. 졸업 맡았어요. 또 갈게요. 졸업장 맡았어요? 당연히 맡아야 되지. 그럼 지금 무슨 때요? 한란의 때를 위해서. 그래서 예언서의 90%가 한란 때 양식이고
영혼의 때는 10%가 아니라 10%. 이사에서 영혼의 때를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몇 군데를 계세요? 13군데죠, 13군데. 1장에서 66장까지 13군데만 한 절씩 이루어가시다고요. 그 나머지 90%는 재림 때 먹을 양식이에요. 양식이 많아야 부자입니다. 예? 양식 없으면 노숙자의 거지요. 그 계시록 2장 3장에 그 7개 중에 부자가 어떤 게요? 서머나 빌라델비아. 세상은 거지요. 하늘 양식이 꽉 찼어. 그 실상은 서머나고 네가 부자다. 네가 부유하고 한란 궁핍이 많지만 네가 최고 부자다. 그 아시아 대표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계시록 2장 8절인데 한란 궁핍이 많아요. 그 첫째의 선구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귀를 왜 만들었느냐? 뱀을 왜 만들었느냐? 시온산 정부 건설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쓰려고 만들었어요. 예수가 목수입니다. 영육관에. 육신도 목수요. 육신의 집에 육적 아버지가 누구요? 요셉이 목수요. 집 짓는 사람이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도 목자 장이고 목수요. 그 하나님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불렀잖아. 예수님이 이 땅을 며칠 만에 만들었어요. 그게 창조자니까 목수잖아. 만들었다. 집을 지었다. 이게. 영광 못 받고 있어요. 그 영광 받기 위해서 예수가 내려갔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그 두 번 이루면 돼. 유월절 피, 초막절 말씀, 피아 말씀. 그 영혼의 때는 예수 피만 전하면 돼. 자나 깨나 그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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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만 한 시간 설교해. 많이 들었죠? 예, 십자가밖에 없어요. 영혼고는. 율법 아니에요. 십자가요. 그 육체고는 뭐냐? 육체고는 피로 산, 십자가, 피로 사신 말씀. 세일, 창조. 그럼 이제 예레미야가 이사야 따라봤어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이사야는 큰 구원인데 본론이요 본론. 그 예레미야 예언은요 이거는 창고서예요 창고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도원에 입학해가지고 65년도 12월달 입학했어요. 65년도 1965년 12월 27일날 입학했어요. 굉장히 옛날이죠? 50년 넘었잖아. 그때 입학했는데 목사님이, 원장님이 이사에서만 가르쳐줘. 이 4대 대신 중에서. 이사에만 가르치고, 에세계의 예림이야 다니엘 안 가르쳐줘요. 그렇게, 거기 입학해서 세일 신학을 공부하는데 전수학을 했어요. 5년 있다가. 응? 입학하고 5년 있다가 전수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도 목사 안수를 받, 입학하고 1년 있다가 전수학을 했어요. 그래, 5년 있다가 목사 안수 받는데, 목사가 되면은 이사에만 계속 설도 못 하잖아요. 예림에도 성경이고, 그,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원장님께. 그, 뭐 원장님은 왜 이사야만 가칩니까? 예림이야, 이 시간 안 하고요. 나도 그게 문제야. 니만 문제가 아니고, 나도 당신도 문제라는 거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사장 새벽에요. 새벽에 조용한테 물어보세요. 알았다. 그, 물어봤는데, 며칠 있다 답이 왔어요. 물어봤다. 답이 뭡니까? 그, 공부 못하는 걸 참고서라 하더라. 예림의 에세겔 공부 못하는 분들이 참고로 보니 참고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참고서 있었죠? 참고서는 종이가 나쁜 데 복사해서 싸게 팔아. 공부 못하는 사람 교과서 위에 참고서 있잖아요. 특별히 산소 같은 거. 뭐, 시골에서 공부하면 공부 못하다 머리 나빠서, 구구 다들 잘 모이고 이렇게. 참고서를 보고 시험 문제 이제, 시험 치는 거예요. 참고서 펴놓고, 교과서 펴놓고. 그 옛날이죠? 그래서 선생님 만나면 호착 두드마라. 왜 참고서 보냐고. 그 옛날 기억이 납니다. 그 예레미야서 보는 게 내용이 같아요. 이사야하고요. 그 예루살렘이 망하는 데 대해서 참고로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 못한 거, 자세한 거, 세밀하게 꼬치꼬치 따지는 거예요. 이게 누군데? 여러분 속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속에 이 예언서가 없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 아니요. 마귀 백성이지. 예? 예. 누에는 뽕잎만 먹죠. 배추잎, 솔잎 안 먹습니다. 송충이는 뽕잎 안 먹습니다. 솔잎만 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송충이요, 누에요? 누가 그랬느냐고. 그 집도지요. 그 질이 달라요. 품종이다, 품종이. 그 누에는 뽕잎 먹다가 없으면 안 먹어요. 그럼 죽어요. 그래서 뽕을 차 뱀잎까지 사다 줘요. 왜? 다 키웠는데, 이건 모질에서 버릴 수 없잖아. 요즘 누에가 인기입니다. 누에 거라 하면서요. 누에는 어릴 때도 고충이고 다 커도 또 실내 가지고 집 짓는 것도 사람들이 이용해서 인조 만들고 실크로도 하잖아요.
인조가죠. 참, 사람 몸에서 온 거면 죽을 때 전부 인조일 거잖아요. 명기 바이러그리, 고의가, 고의가. 응? 고의라는 것은 수인데 수이. 부자들은 명주하고, 여름에는 덥다고 굵은 삼배, 그래, 땅에 가면 더우니 이렇게 삼배 뭐 시원하다 하면서, 그런 뜻으로 한다, 이 말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끝마치고 가자면은, 옷이 있어요, 옷이. 세마포, 예? 아무래도 주님 못 만나요. 왜? 주님이 만난 왕인데, 왕을 만나면 신부가 돼, 신부가. 그래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이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옳은 행실 하나도 없어요. 100% 틀렸어. 선악과 가다 망쳐버렸어. 그래서 예수의 피로 깔아놓고, 이제, 예수께 도배를, 도배를. 예수께 도배하면 천에 있는 거 묻혀 안 보여. 쟤네 얘들 낯서서면 도배지 바르면 안 보이죠? 그게 유월절 피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럼 예수 피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사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두 증인을 보내요. 70인 문득 두십 보내면서 가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숨기라 해갖고 만약 어떤 집에 가서 응? 주님 이렇게 해 안 받으면 먼지를 털어버려. 그래 그 집을 쳐줘봐도 사도들 안 받아주면 이번에 다시는 선지자 갈 때 안 맞으면 배락이 나는 거예요. 심판이요. 그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는데 이 땅 거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 보내서 증인 네가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사 43장에 우리 보고 세일을 구하면 누구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선수 쳐서 미국에서 여호와의 증인 왔잖아, 가잖아. 그들은 주일이 없어요. 그 목요일을 예배드려. 왕국, 여 왕국, 어디에 집이 있어, 보이네. 왕국회관 보여줘, 앞에. 큰 건물, 큰 도로 옆에 왕국, 2층에 왕국 건설이야. 왕국회관이야. 그건 일요일이 없어요. 그 부활이 없어요. 그 목요일날 대기 예배드려. 아주 인정이 많고 사정이 좋아요. 그, 뭐, 시골로 먼저 농사 지어주고, 일해주고, 옆에 붙어서 뭐, 전도하려고. 그, 원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인정이 많어. 그, 인정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리가 문제지. 그럼 하나님이 열 사람 택해놨는데, 마귀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마귀가 없으면, 지 안 짓고, 안 넘어지면.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 때, 멋있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마귀한테 못 이기겠고, 마귀를 만든 거예요. 그, 딱 예수님만 이기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특색이요. 그, 아담 후손은 죄를 안 지면 안 돼. 죄를 짓지 말아야 해도 안 짓고 못 살아. 여러분, 죄 짓고 싶으셨어요? 살다 보니 죄 짓어요. 살다 보니까 죄를 짓어. 예를 들면, 옷을 한번 사입었거든, 옷을. 했는데, 야, 때묻지 마, 때묻지 마. 그냥 이걸 입어서, 그, 한 3년 넘게 때가 이렇게 묻었어요. 그래서 세탁소 가야 돼. 그렇죠? 응. 아담이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세탁소를 만들어놨어. 그게 뭐냐? 유월절이야. 그래서, 아무리 때가 꽂혀도요, 꽂혀도 세탁소 가면 때를 다 뽑아줘요. 양복인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 양복 비싼 거 뭐, 70만원씩, 70, 100만원씩. 그거, 이게, 이렇게 때가 묻어내 땅이 나면요. 세탁소 가지면요. 억센 솔로에 막 비벼요. 양복 떨지든 아니, 때만 빼면 되니까. 그 두 번 갔다 오면 여기 다 떨져요. 그러지 마세요. 세탁소는 때 빼고 돈 받기 때문에 옷이 떨지든 안 되지, 그건 상관없어. 예? 그 부탁할 때 이거는, 약한 세제로, 그저, 끝때만 뽑고 속때 놔줄게. 그래야 옷이 안 떨져요. 우리 예수님의 세탁은, 단번에 싹 없어진 것이 정월 14, 6월절 예수 피요. 예? 예수 피가 최고죠? 예수 피 하면 누구 지옥 갑니다. 그게 영원의 때를 위해서 준 양식이 영원의 때.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 따라하세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육체는 풀같이 썩어. 2000년 동안 지금. 그 예수님 제자들 다 공동으로 가서 육체가요. 베드로도 가서 바울도 가서 요한사도도 가서 다 갔어요. 우리 예표종 이목선도 갔어. 다 갔죠? 근데 부활이 두 가지야. 1차 부활, 2차 부활이 있어요. 1차 부활은 예수님이 쓰는 정도는 1차 부활이야. 그 마귀가 쓰는 정도는 2차 부활이야. 근데 예수님이 쓰다가 떨어진 게 있잖아. 그 2차 부활에 영혼이 부활해서,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 공부하기 때문에, 하늘의 계급이 두 개입니다. 왕권의 자리고 일반 백성 자리에 있어요. 그 순교당하면 목 잘리고, 신사성을 반대하다가 주기철 목사나 손양 목사 이런 분들은 목숨을 바쳤어요. 예수께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 1차 부활인데 왕권의 부활이요. 우리 그분들 따라가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따라하세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 때가 한란의 때, 영혼의 때가 아니요. 근데 영혼의 때가 끝났는지가 103년 되는데 지금도
영혼의 애를 위하여. 내가 데뷔자 버릇께서 데뷔자냐. CD에서 나와. 이만큼 그러. 시작하면서. 영혼의 애를 위하여. 그 중에 가만다가 좋아요. 가만 따라와. 이렇게. 나는 요 하나밖에 못 가면 없어. 안 보여. 근데 교육이 많이 모여. 젊은 사람 학생, 청년들이 많이 모여. 그 은사입니다. 은사는 병공 짓지, 애기 본다면 지금 애기 놔주지. 다 해요. 거기서요. 병공 쳐서. 그렇게 사람 모여. 소문도 없고. 그게, 현세경이가 그렇죠? 여기 가까워, 여기. 얼마 안 돼. 그 영혼에 따라. 부처 영혼에 따라서 딱 자막이 나와. 영혼에 따라서. 우리는 한란에 따라서 달라. 교회가 달라요. 씨뿌릴 때하고 추수 때 다른 거요. 씨뿌릴 때는 바구니 고물매로 흙을 깨고 쟤를 더 심어주지. 사자 깨는 낮으로 막 베고 콤플랜 콤플랜죠? 콤플랜 콤바인 나락 베는 거. 옛날에는 이렇게 기계가 나면 쫙 해서 탈복이 돼서 이 포대에 나락에 다 담겨봐. 얼마 농부가 쉬워요. 응? 그 시골 다 기계야요. 기계야. 그래서 경기 정리해서 똑 바르게 땅을 만들어 놨다고요. 돈 좀 들지만은 농사가 쉽잖아요. 육신의 농사도 그렇다면 하나님 농사도 여러분 알곡이가 쭉쭉이요. 어떻게 알곡이야? 자신구냐요? 내가 알곡하면 안 되지. 위에서 볼 때 너 알곡 맞다. 너는 주일도 모르고 너는 수요일도 모르고 반쭈거리다 반쭈거리. 완전히 알곡되면요 이 배가요 입을 벌려야 돼. 살이 찌면 버려져요. 밤도요 익으면 버려져요. 그렇죠? 그 여러분 아직 안 벌려져서 왜? 영양분이 덜 들어가가지고. 그럼 이제 썰이 내리면요 그만 중간대 그럼 나락배잖아요. 그럼 타고 가면요 반전 든 것은요 방앗간에 가면요 쌀이 하얗고 부서지거든요. 그거는 돼지밥이야. 그래서 교회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부튼에 밥 든다고 해서 3년 반 동안 부튼이 이제 부담되다요. 교회 먹을 게 많아요. 왜? 성전 방바탕 예언을 모르고 예레미야 모르고 이사야 세일 모르고 그 육체는 다 죽어야 돼요. 말씀이 덜 들어가서 그 반죽거리라. 그러게 전라도 지방에는 나락이 잘 돼요. 제가요. 그래서 강원도 산골에는요 햇빛이 적어서 일조가 짧아서 나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강원도사 사지 마세요. 그 쌀 밥 맛이 없고요. 김깨도 적고 비타민이 적어요. 저 김에 쌀 저 전라도 쌀 사 먹어요. 알았어요? 목사 이런 거 가르쳐줘야 돼요. 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예수가 생명의 빛이요. 그 빛을 다 받으면요 할 수 없이 예수 닮아져야 돼요. 여러분 농사꾼들이 뭐 농사 잘 빕니까? 지가 씨만 떨어지면 지가 자라나는 거예요. 뭐 햇빛 보고 햇빛도 좀 농사 못 쳐요. 옛날에는요 여름에 수박 먹죠. 겨울에 수박 못 먹어요. 지금 수포 가보세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사계절이 없어요. 항상 산맥이 다 나와 있어. 있죠? 왜요? 비닐하우스 때문에 추위를 막아주고 햇빛을 많이 받아서 비닐하우스가요 2중 3중 4중이요 자꾸 떠보시면 열이 떠나. 그래서 아무리 겨울 추워도 거기서 수박이 열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육신의 오곡백과도 햇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하실에는 농사가 안 돼요. 그 콩나물이 지하실에 있잖아. 햇빛 보면 큰일 나니까. 그 콩나물 세면은 항상 300포장 덮어놔야 돼. 햇빛 보지 말라고. 콩나물 16개 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어차피 안 보지면 하루가 아니면 잎이 세발 나서 꽃이 변하게. 그 콩나물 아니죠. 콩나무가 되어버리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빛을, 예수의 빛을, 율법의 빛을 다 받으면요, 지가 못 견디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요. 할 수 없이 하늘로 굽다 가야 돼요. 자, 아론의 지팡이에 하룻밤에 살고 열매 맺혔어요. 이적이 나타났어요. 야곱의 아들 열둘인데 누가 하나님의 쓰는 종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팡이 열두개를 쭉 복잡을 갖다 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 속성속결이라. 속성이야. 하룻밤에 죽은 지팡이 살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고 야 아론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택한 지파다. 그 율법의 대제사이고 신학에는 예수를 나무에다가 죽여버렸는데 무덤에 장사 지내고 누가 시체 풍사하고 군인들이 지켰는데 누가 다시 3일만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론의 지팡이 열매가 예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파가 바뀌었죠. 레위에서 유다로 구약에서 신학으로 또 신학에는 영혼에 대해서 하늘의 대로 바꿔졌죠. 그 때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바보죠. 그 연습기 바보 같다. 은혜 때 끝나니까 130명인데 지금도 은혜 때만 전하면 양떼다 죽인다. 지금 육체를 죽인다. 지금 영혼을 살려놨고 육체 살렸는데 영혼은 살았는데 자꾸 영혼에 양심을 퍼주면요 육체도 타락하고
여러분 애기들 기를 때 이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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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먹어요? 그럼 대학 갈 때 이유식 타고 가? 이유식 몇 살까지 먹는 몇 살까지? 세 살까지? 다섯 살까지? 그 니 맘대로 먹니 맘대로. 그 양식이 다르잖아요. 젖이 있고 이유식이 있고 단단한 음식이 있고 응? 육신도 양계장 양계장 가보세요. 병 안에 먹는 양식이 있어요. 유충용 어린 게 먹는 양식 그건 영양가가 많아 비타민도 많고 아주 기름기가 많은 거 먹여 빨리 크라고. 근데 이제 큰다게 되면은 성게가 되면은 양계장은 쑥딱이 없어요. 쑥딱은 필요 없어. 알몬드 이렇게 잡아먹어 갖다 팔아. 응? 근데 암탉만 인기가 있어. 근데 알몬드는 머리가 따로 있어요. 양계용 성게 그걸 먹어야 알을 많이 나요. 그럼 한 6개월 알 먹고요 알은 안 나. 한 달에 20개 넣으면 한 10개 넣으면 100개 쳐버려. 그 100개에다 해갖고 갖다 버려. 갖다 팔아 싸게. 이 사람들이요 참 나쁜 사람이 있어요. 말 못하는 닭이라고요. 막 너무 막 혹사를 시켜. 그래서 닭은 햇빛을 봐야 알을 낳아요. 햇빛 없으면 못 낳아요. 그 낮에 햇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닭이 빛이 없어 자는 거예요. 지침한 거야 지침해. 그런데 양계 주인이 연구를 해서 그 변기를 가설해서 밤에도 낮에도 계속 불이 들어오는 거야. 그 닭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낮이야 밤이야 자꾸 먹어. 먹으니까 낮으면 알을 하루에 한 개씩 낳는 거예요. 그 한 달 300개, 30개나. 그게 몸이 견디겠어요? 절반도 못 살아. 그리고 빨리 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변화가 길러. 또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노테이션. 그러니까 여기 폐개집에 폐개닭 한 마리 1,500원 팔아. 그 향기 역으로도 좋다고 사먹어. 그 뭐, 사는 것도 앞바닥에 나무 껍데기 가서 괜찮아요. 먹어봤지만요. 예? 그거 괜찮아요. 저 살 빠지고 애는 부르고 좋잖아요.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설아가 법, 혼혈금지법, 방주법, 율법, 십자가 믿음의 법, 지금은 예언의 법. 요한, 저,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베드로의 편지가 내용이 내가 예수님 변화산에 변화를 갔는데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갔었으니 내가 말한다. 내가 마태 17장에 변화산에 예수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막 예수님아 사람이 빨리 해가지고 그렇게 쉬지 못한다. 얼굴도 온몸이 하얗게 빛이 나는데 깜짝 놀랐다. 근데 모세도 맞더라. 엘리야도 맞더라. 근데 베드로가 성질 급해서 예수님 잠깐만요. 계세요. 내가 내려가서 성막 사다가 성막 세세지 가지고 한 분씩 계세요. 여기가 천국이니까. 그러면 하니까 눈 떠딱 감사하니까 그만 없어졌어. 변화가 없어졌어요. 그게 변화산입니다. 그래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서 14절에서 내가 변화산에 예수 변화 받았다고 뭐 유명한 거 없다. 그 예수를 만나려면은 변화산에 나타난 그 변화된 예수를 만나려면은 너희는 예언의 등불을 확실히 있다. 예언의 등불이. 이 은혜보다 더 좋은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 있다. 그 등불 들어야 많아진다.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1260일 예언하는 다시 예언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보세요. 응? 이거 보고 가면 확실히 믿음의 덕이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자 14절 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라. 베드로도 죽어야 돼요. 나이 많으니까. 다 죽어갔어요. 육체가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베드로 죽고 나서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가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위엄을 친히 본다. 위엄을 변화성도. 변화산에 예수 변화를 베드로가 친히 봤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봤어요. 그 베드로는 총묘세죠, 총묘세. 그 야고보 요한은 계시록 받을 사람이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인데, 계시록 받을 사명이고, 환난 때, 베드로는 은혜 때, 천국에서 받아가. 천국에서 위력이 되어서, 사도행전 10장 아시죠? 로마 정부에서, 유대 교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죄로 목을 잘랐어. 야고보 목을.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예수 첫동생이요. 근데 베드로를 잡아다 고개 받았어요. 예? 근데 천사가 왔어요. 베드로 손발이 묶였어요. 고개 막 3중으로 물이 잠겼어요. 근데 천사가 밤중에 와서 베드로를 깨웠어요. 일어나, 일어나. 그게 새 사실이 풀려요.
그 베드로 자신도 환상인가 뭔가 모르겠네.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꼭 문을 막 잠겨 있고 간수장과 밖에서 지키고 간수가 지킬 때 졸면 어떻게 예수가 도망갔잖아. 네? 네? 졸았을까요? 안 졸아. 근데 베드로는 안에서 자는 거예요 지금 피곤해서. 그 천사가 왔어. 일어나 가자. 그리고 옥문이 촥촥촥 열려요. 그래서 요한의 집에 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렇게 개집하게 나와서 노대라는 아이가 와서 대문 열다가 깜짝 놀라서 문을 열지다가 안에 쫓아가서 와서요 누가? 베드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방 안에 사는 미쳤고 여자 미쳤다 자기 모르면 미친 거야? 알아보고 미쳤다 해야 되지. 그 베드로가 자꾸 두드리니까 오긴 뭐 밖에 왔구나. 그게 아 베드로 천사가 왔는다며. 그래 됐어요. 그 믿음 없는 시도거든요. 그러니까요 천국 열쇠 위력이 얼마나 크냐? 로마 정부도, 유대 조건도, 마귀도 못 당한다, 이 말이요.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자요. 그분의 백성이 됐다. 그분의 종이 됐다. 그분의 교회를 세웠다면요. 마귀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내가 자는데 천사가 왔더라. 그 내가 왔다. 근데 간수들이 다 옥문이 잠겼는데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어. 그러면 옛날 선지자 중에 대표가 엘리야인데 열왕기상 17장, 18장, 11장, 2장까지 보면요. 그 갈멜산 엘리야. 거짓 선지 850인가 싸울 때야.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예. 이겼어요. 엘리야가. 칼로 목을 낮췄어요. 850명 거짓 선지 목을. 오늘 WCC 프리메이션 에큐메리칸 이다 거짓 선지요. 천지교 장로도 다 합쳐버렸어요. 금년 한국에. 예?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요. 그분을 깨우러 가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회개하세요. 예능가 들으세요. 계시로 오세요. 이걸 안 하면요. 우리는 하늘로 못 가요. 베드로의 열쇠 가지고요. 평소 그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빨리가 전해야 돼. 예수 믿으세요. 그거 하라고 천사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십자가 깎으러 죽었어요. 예? 아, 다른 사람은 십자가 보고 겁나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얘는 커버티스 영화 있죠. 커버티스. 그 예수님이 이제, 예,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법정에 잡혀갔다 도망가는 신세요. 죽을까봐. 그럼 앞에 언덕에서 만났어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거기, 카버디스. 우리말로는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네가 버린 십자가 지러 간다고.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 졌는데, 내 십자가 내게 지지요. 들어가서, 법관한테 나는 베드로인데, 우리 선생님은 십자가 바로 죽겠지? 나는 까불러 죽겠다, 제가 말은 이렇게. 그래서, 거꾸로 달렸으니, 베드로가. 여러분은, 옆으로 갈지도 몰라요. 어? 아주 죽긴 죽어야 돼, 못 속아서. 그, 어떻게 죽으면 좋겠어, 또. 어? 바로 죽음 좋겠어. 볼멩이를 깨죽여. 아니면 칼을 잘라죽여. 톱으로 켜죽여. 죽긴 죽어야 돼. 죽어야 1차 발이거든. 안 죽으면 2차 발이요. 그럼, 죽어서 1차 발로 가긴 할게요. 그럼 도망갔다가 숨어있다가 2차 발에 백성 될 거예요. 이번에 왕정은 세세방이고, 이번에 도망가면 종족은 세세종족이요. 일반도 못 쓰고 만날, 밥에 죽어야 돼. 가위 따다주고, 채 따주고, 바쳐야 돼. 노비기도 바출부. 그 바출부 될 거요, 왕 될 거요. 입으로 하면 좋지. 입으로 하면 다 왕 되면 좋지. 왕이 얼마나 귀한데,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예수를 알아도 안 사랑해. 예수의 사랑이 없어요. 그 에베소 교회가요, 첫때 옮겨 예수 사랑 마귀한테 팔아먹었어. 예? 지금 음녀는 예수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음녀요. 오늘 예레미야 3장의 음녀죠. 예.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인데 음녀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응? 변화산을 보고 편지 씁니다. 후서는 두 번째 쓰는 거예요. 전서는 앞에 썼고 그럼 보세요. 17절에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우성인데 예수께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랬죠? 들었어. 베드로가 들었어. 마태 17장에서. 그 19절에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뭐가 있어요? 예언. 은사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예언. 예언은 뭐요? 미리의 자 말씀은 자요. 미리 말하는 거. 그럼 계시록은 뭐요? 복음이요? 예언이요. 그래서 영원한 예언이야. 영원한 복음.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요. 예수가 이래 왔다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다. 천국 간다. 영혼이 간다. 그 이날까지 2000년은 영혼 구원했지 육체는 한 명도 하늘로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순교한 사람은 주님 재림한테 일치함으로 가야 돼요. 그때 베드로 요한 다 일어나요. 여기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 예언을 증거로 마찬가지. 예언 증거 다시 일어나. 그래서 계속 10장 7절에서 11절에 계시록의 나팔이 일곱 개입니다. 이 하늘의 동기인데 나팔 일곱 개 불면 끝나요. 그 일곱째 나팔 불 때 주님이 이 땅에 왕이 됐는데 일곱째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구약시대 선지자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에 살지만은 양식은 자 모세 때 율법 아브라함의 언약 그걸 먹어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 4천년 동안 양식을 주신 거예요. 예? 자 아브라함도 에덴에 쫓겨났죠. 그래서 그때 노아에게 양식을 줘. 야 물로 심판한다. 주님 봐가지고 내가 재림할 때도 노아한테 같이 심판한다. 육체 심판 가르쳐요. 그 육체가 지킬 법이 다섯 개입니다. 보세요. 선악과 육체가 먹었어요. 영이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육이 죽어서 영이 죽었어요. 육이 죽었어요. 몇 살에? 930살. 선악과 육이 먹었어요. 영은 안 먹었어요. 근데 영혼은 죄를 지었어. 근데 예수가 그걸 짓지 못하니까 영은 살아났어요. 육체는 못 살아나. 일단 먹으면 죽어. 그 아담 부활하면요. 이 땅에 못 살아. 무쇠가지 부활체로. 왜? 선악과 먹은 사람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 가인과 아벨이 났죠? 또 셋이 났죠? 결혼하지 마. 결혼을 영위해 요기해요. 불교는 죽은 사람 영혼도 그 결혼을 하는데 미쳐가지고 영혼이 결혼하면 부부가 살아? 예? 영혼이 결혼할 수 있나고요? 없잖아. 그러니까 가인의 씨는 악에만 악으로 가시고 셋은 의의 씨이기 때문에 같이 살면 안 돼. 그렇게 중생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불신자 결혼하면 안 돼요. 예? 요즘은 그렇게 없어요. 그저 교회 가든지 안 가든지 다 결혼할 수 있어. 그게 에큐메니카고 운동이에요. 다 에큐메니 하나가 된다는 거. 단일 다 단일. 하나님은 혼자 계시지 단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귀하고 절대 같이 못 살아. 그 다원론, 다실론 이방 종교 손잡으면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요. 그게 영적 가능이에요. 예? 그다음에 노아 방주요. 그때 이거 10억이다 이렇게 10억. 근데 10억과 노아가 싸워. 10억 대 1이야. 10억 대 1. 근데 막 이겼어. 아, 잔나무 방주지 콩준한테 방주 다 살아났어.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예? 살아났죠? 그럼 예수님 재림하던 노아한테 갔더니 이 우리 재단의 사명이 5개월 사명입니다. 계시록 9장에 5달 동안 황충이 나올 때에 황충을 때려부셔 뭘로? 하나님의 인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육이 살아요. 이렇게 법이 7개인데 구약의 5개는 다 육체가 지킨 법이요. 노아가 방주 육이 타지 영이, 영은 몸 속에 있잖아요. 그 육이 걸어가면 영도 걸어가는 거예요. 예? 할례 받아요. 영은 피가 없어요. 육신이 피가 있어요. 그 할례는 여자는 해당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그 여자는 조용히 해야지 떠들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남자가 법이요.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양피를 베어야 돼. 여자가 양피가 없잖아. 할례 받을 데가 없어. 뒤에 가만 앉아있어. 남자가 갖고 가면 따라오면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그럼 아브라함 할례가 골로새 2장 11절에 예수 할례로 바꿔줬어요. 그리스도 할례로. 그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성신 받으면 그게 영적 할례가 되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 잘랐다. 잘라버렸다. 양피를 잘라버렸다. 세상을 잘라버리고 선악과 먹을 몸을 버리고 예수께 접붙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 할례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영적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뭡니까? 십계명. 십계명 빼먹으면 안 돼요. 천지고 제2계명 빼먹었어요. 어거스틴이가 4세기에. 그래서 온갖 죄를 다 짓는 거냐. 조상에게 제사들이지 죽은 부모 기사사들이지 천지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도 제사 지내요? 우상 숭배요. 계속 2장에 우상 제물 먹지 말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이 죄덩어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1500년 동안 율법을 줬다가 예수가 폐기처분, 폐기처분.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날 잡아라, 내 죽을게. 그래서 예수님 몸에다가 율법을 다 총을 쐈어요. 예수님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가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 율법이 들어간 거예요. 그 율법이 예수 죽인 것이 된 거예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줬는데 당신이 맞춰버려서 죽음으로 십자가로. 그 넘어서 10장 4절 뭐예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맞아요? 그럼 율법 끝났는데 율법 이제 안 하면 되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짐승의 피로, 양의 피로 예배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예수 피고 업그레이드 올라왔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가 마쳤다고
그 히브리 9장 11절에 단번에 맞췄잖아. 그 율법의 중간이 네 가지인데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요. 7일 안식일이 예수 부활로 8일로 바꿔 나서요. 그다음 제물을 짐승의 피요. 그다음 예수 피로 바꿔 나서요. 이스라엘이 6이요. 영으로 바뀌어 나서요. 예? 선민이 바뀌어졌어요. 6이. 그다음 할례가 바뀌어졌어요. 세례로. 다시 물을게요. 할례가 뭘로 바뀌어졌어요? 세례로. 제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 피로. 안식일이 어디서 어디로? 7일에서 8일로. 또 이스라엘이 육적에서 영적으로 네 가지 바뀌어졌죠. 이걸 안 믿는 게 안식교예요. 안식교 본부가 미국에 있는데 이 사람 정신없는 사람들이요. 안식교 교주가 윌리엄 밀레라는 사람인데 200년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살인살 다 팔고 사내가 기다려 흰옷 입고 미국이죠. 그것도 와서 안 하세요. 안 왔어. 두 번씩이나. 그게 안식교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목사들이 아 성경에 보니 안식교 지켜야 그래 안식교 돌아간다. 그게 율법이지 은혜야? 때도 모르고 시대도 모르고 하나님 버리는 사람은요 죽은 법을 걸머진다. 죽은 법을 죽은 속락을 걸머지고 법으로 하면 안 되잖아. 율법은 죽었는데 예수가 생명인데 사망에서 생명 옮겼는데 로마서 8장에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이 요한 세례까지 끝나서요 모세로부터 1500년 지나서 세례까지 율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왔어요. 천국은 힘쓰지 않는다. 침묵한다. 예수를 따라가야 구원한다. 예? 예수 따라가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닌 게 아니고 믿음을 행함이 있어야 돼요. 따라가다 쓰러져도 괜찮아. 주님 힘이 세니까 일으켜. 그 잠언 24장에 7전 8기라 일곱 넘어져도 여덟 기라면 장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보내줬지요. 또 그분이 창조자지요. 그분이 심판자지요. 그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때 예언의 특보를 들고 오라는 것이 베드로도 준비했고 계시록 10장에 적은 척 계시록과 같이 벗고 이번 달아 이 계시록 배우면 참 좋아요. 앞으로 3대 하고 온다. 공산당이 나온다면 한다. 북한이 부식쟁이다. 배우면 좋아요. 앞으로 알 일을 다 알려줬어요. 근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배가 아파. 배가 써. 그래도 참고 견디고 계시록 작은 척을 1260일 증거 맞춘 사람은 주님의 공격에 데려가고 안 맞춘 사람은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또 주님 군사 가셨죠. 행전 1장 11절에. 그때 갈릴리 여자 물었죠. 왜 가냐고. 우리 버리두고. 그렇게 천사가 물었겠어요. 갈릴리 여자들아. 어째서 우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품은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을 그를 보게고 그를 찔려도 벌써요. 애곡 소리 진동하리라. 그럼 애곡 안 하려면은 계시록 예수님 주신 거 6장부터 6장의 목록적 계신데 7인 그 다음에 7장의 구원의 목록 입마자이 되고 8장 7 나팔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의 7 배정 이거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시록 모르면요 6천번 못 받아요. 이거는 한란때 양식이지 영원때 양식은 못해요. 영원때 양식은 계시록 아니에요. 한란때 양식이 계시록 때문에 목사님들은 사도기 때문에 계시록 하면 죄가 돼요. 이 예레미야 읽어도 죄가 돼요. 읽어도 안 돼요. 남의 양식을 왜 읽어? 읽어. 건방지게 남의 집에 걸 왜 가져와? 도둑놈 말씀 도둑놈이지. 그렇게 이사 사시면 세일을 구하지 못하는 목사는 소견 기부라 했어요. 너 도둑 맞았지? 그렇게 장로교 목사님도 세일교 와서 이 세일의 양식을 먹고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주님 제림 유지하고 자 율법이 완전하지만은 율법이 끝날 때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걸 죽을 학교 마쳤는데 폐교시켰는데 거기 있으면 등신 바보야. 그렇죠? 그 바울도 늦게 나왔지. 예수제 집으로 갔다 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서 쭉 뻗어버렸지. 주여 누구십니까? 너는 율법의 대표지. 난 은혜의 대표야. 그럼 예수님?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 회개하고 사도가 됐잖아요. 맞아요? 잘 됐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경을 14번을 썼어요. 예수 십자가 대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제 잡으러 가다 예수 만났다니까요. 그럼 지금 율법주의자가 있다면요. 바보죠? 그건 난 지가 2000년인데 아직도 율법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양자바 토요일날 예배드려. 응? 그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요. 큰 잘못이지요. 그럼 천국 공 끝났는데 지금도 영원의 때를 위해 사면요. 밤중이지 밤중. 근데 거기서 여기 몇 명 오셨는데 참 복받은 사람 승부자 같아. 그 왔다 뒤로 가면 더 몇 마디 이렇게 갈 생각 말고 아직 목숨 걸고 나가야 돼. 응? 그 연세중앙교회에서 2년 전에 등록한 권사님 오셨는데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지난주에 또 올라왔거든. 이리 서보세요. 박 권사님. 근데 이분이 몇 명 데려왔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권사님이 계급이 높아요. 우리 교회를 집사가 더 높아요. 그렇게 명칭을 집사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사실은 성경에 권사가 없어요. 괜히 목사들을 만든 거예요. 만들면 안 되죠. 가짜죠. 그렇게로 예언의 듣고 있다고 베드로 신기했죠. 근데 베드로는 죽어서 이걸 들지 못하고 왜 사도기 때문에
그 베드로 길을 가던 장로교가, 천주교가 예언의 뜻을 막 할 수 있는 세일들 와야 돼. 그 세일이 지금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수르바벨 재단인데 1대 20억이야. 지금 기도가 22억이요. 세계 1대 22억을 싸우는 거 지금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시대 농사를 마신대. 그 수르바벨 도장을 맺겼어 벌써. 머리도도 줬어. 다리도도 줬어. 충량도도 줬어. 목통도 줬어. 안 죽기 없어. 다 줘버렸어. 그럼 내가 다 들고 빠진 게 큰 소리잖아요. 내가 소년이요? 아, 네.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 연세가 얼마요? 아직 80 다 되시나? 어? 80이요? 77이요? 꼭 50대 같았게. 옆에서 빵을 사줄겠는데 먼데서 전화했다. 예? 그 나이가 문제가 아니요. 역사가 문제지 나이가 문제 아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 안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 다니엘 계시록이 환을 받아주셨어요. 연대 날짜 하여튼 성경 물어보면 내가 답을 다 할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들 너무 공부를 잘해서 질문 안 해. 참 내가 편해. 응? 편하다고. 그 타교인이 문자를 와요. 백말이 뭡니까? 불구말 뭡니까? 그 답이 문제가 같아서 답도 안 써줘요. 그건요. 응? 그렇게로 우리 가길은 정말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여러 사람 찾지 못해요. 보통 사람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못 살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 있어요. 뭐라 했죠? 누구 만나라고? 예수 만나라고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무슨 산에서? 시내산에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당신이 와서 율법을 마치려고. 그 율법에 엄한 율법을 주님이 다 걸머리셨다가 저주받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를 많이 받았게요. 엘리엘이나 하사다가 이래도 하나님이 아들 안 보고. 하나님 보청기 갖다줄까요? 안 들려요? 다 듣지. 근데 왜 아들 버립니까? 성경이잖아. 성경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성경이야. 성경 여러분 성경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괜히 교파 찾지 말고 사람 얼굴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성경을 말하느냐 때를 아느냐 그때 양식이 맞느냐 그걸 따라가면 돼요. 예? 그래서 나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무식자입니다. 이상하게 학교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그 시골 농사 짓고 집사나 되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어떤 전도사가 날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갔죠. 안 봤으면 못 갔겠는데 계시록 설교를 14일간 하고. 그래서 수도원에 갔더니, 세일수도원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가자마자 목사님이 내 머리 소리 넣었어요. 어? 어? 큰 대답 빌깡자야. 그 처음에 몰라서 무슨 뜻인지. 큰 빛이라고? 무슨 시골 농사꾼이 큰 빛이야? 그래서 그냥 매달 공부를 해. 매달. 한 달 공부하면 졸업생이 나가. 내가 8기생이에요. 8기생. 세일수도 8기생 학생이라고요. 근데 내 앞에 하나도 없어. 다 가버리고 내가 이제 선구자야. 내 뒤에도 많이 있지만요. 거의 다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서가라 학계가 이루어진 역사가 세일 역사인데 새 언약은 나시는 동네 예수가 목수 집에 자라났다가 서른 살에 갑자기 갈릴리 해변에 가서 베드로 만나가지고 회개하라! 사람 나는 거 회개하겠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열쇠받고 사도가 됐다고요. 그것이 이사야 9장의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750 후에 성취가 됐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안 믿어요? 그 예수를 왜 안 믿어요? 자기 왕이요? 자기 하나님이요? 자기를 사랑해서 아브라함 시들인데 그 아브라함 시들이 예수를 십자가 죽였냐고 봐요. 그게 뭐요? 사탄이 들리면 그래. 사탄이 들리면 사탄이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을 외쳤어. 유대인들 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할 거 없어요. 우리 원래 죄 없어요. 우린 자유인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 자유케. 진리가 더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를 시키더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애비를 닮아서 그래. 너 애비는 예배임이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여러분 거짓말하고 살아요? 성경 보고 살아요? 어떻게 성경 보고 살아 거짓말 섞어만 거지? 아직도 반종인데. 아직도 불안이라는데. 그럼 언제 가면 다 100% 성경인데. 초막절 가면은. 말려도요. 때가 많거든요. 안에 땅만 해도 두들 대대요. 안 떨어질 만큼. 요즘 빠지는 그래 안 하거든요. 뭐 하루도 막 이틀이면 빨아들이 세탁 돌아가잖아. 세제로. 옛날 세제였었거든요. 만약 원수졌는지 막 그 돌아가서 막 꾸벽해. 그 빨래 소리가 산에 다 들어 찡찡 들려. 왜 그래? 빨래 한다 캐. 우리 하나님 6천년 본 죄를 어떻게 빨래 할까? 세일만 들어가면요. 죄가 싹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과학적인 문제는 요 세탁소 전부 세제를 집어넣었으면 세제. 여러분 부엌에도 퐁퐁 나오죠. 과일 쓰는 세제도 있고 그릇 쓰는 세제 있죠. 그거 기름때 잘 안 나가요.
그 화학적부 집어내면요, 올리면요, 다 빠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죄를 없애는 책이 성경인데, 성경을 다 먹어야 죄가 다 없어져요. 지금까지 10%면 10%, 10%만 제사해서, 자범죄만, 원죄가 90%야. 여러분, 머리서 발까지 죄가 깍 찼어요. 한번 두드려보세요. 아, 소리 나나, 나나. 옆에 사람 치면요, 신경이 나지, 그 죄요. 예? 신경이 나죠? 그, 아무리 때려도 신경이 나, 웃음이 나면요, 죄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죄가 조금 나와. 많이 죽어서, 은혜가 덮어서.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다 살아나가죠. 잡초밭이라. 그, 보는 것도 신경질, 듣는 것도 신경질, 응? 가만히 쳐다봐도요, 왜 쳐다봐? 이 싸움이 붙어요. 그게 선하다 길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도 맞지요? 열쇠 받았지요? 그 입에 성신이 말해요. 예언의 등불 타락했어요. 그거 들어야지, 안 들어야지? 근데 베드로서를 보는 목사님들도 이걸 몰라가지고, 예언의 등불이 뭐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언이 성취된 거고, 제 언약이고, 이 예언은 앞으로 될 거. 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 70일에, 3일에, 7대, 한일에, 최는 335일, 모든 성경이 연대 날짜가 우리가 갈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언의 등불을 들어라. 만약에 이 예언을 사람이 조작하면 큰일 난대. 보세요. 19절에.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새벽을 새벽별 예수요 다이세 자손 예수인데 새벽별인데 재림 예수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주의하세요 예언의 말씀 계시록 이사야 예레미야서 주의하세요 이렇게 함부로 듣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모르면 물으러 오세요 물으러 내가 50년 동안 이걸 좀 하고 있다고요 예 내가 세일에 설교를 몇 년 했다고요 몇 나이 몇 살이야 그래, 50년 설교했으니까, 내가 모르고 하겠습니까? 모르면 안 하지, 못 하지. 알기도 한 거 아니요? 그게, 물어보시면은, 내가 사양하지 않고,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공파로 오세요, 공파로. 그리고, 이것을 주의하는 것일까 하고, 20절, 먼저 알 것은, 조심하란 말인데, 경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성경이 7명. 그 우리 성가 있어요. 7명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틀림받게 하리라. 여러분 홍두머지 강이 좋아요? 구름 탕이 좋아요? 뭐 최선을 다해서 구름 탄다면 타야 되겠죠? 돈 다 집 다 팔아서라도 어? 이거 구름 타가면 타지 않아요. 청년시대가 산다고요. 구름 타면은 인공위성 산대 270억 들죠. 구름 다 도는데 여러분 돈 다 팔아도 인공위성 차포도 먹고는 돈이 없는데 여러분 납하면 재산은 10억 되겠어? 응? 그게 인공위성 타지도 못했거든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은 돈 한 번 다 받고 보좌에 들어간 보좌까지 인공위성은 우주만 도는 거지 돌아 보좌거리 보좌요 세치 하늘인데 응? 그러면 예언의 등불 뜨면요 예수님이 장가 오겠대 그 예수님이 우리 짝사랑을 같아요 신부도 더러운 건데 임색을 하는데 그래도 옆에 와서 결혼하자요 그게 호세아 1장 19절이요 응? 야 이스라엘아 나 장가 가야 되는데 너한테 밖에 갈 데가 없어 예? 그러면 문 열어놓고 오시라 해야 돼 오지 말라 해야 돼요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여 신부 단장 완전 무장 주세요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예언은 앞으로 될 일도 이후에 마땅히 될 일도 있는데 성경에 읽습니다 율법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은혜는 다 끝났어요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싶다고 해서 아버지 다 이뤘나이다 내 영혼 받아주세요 했죠 그런데 하늘을 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책을 줘요 계시록 5장에 여호와의 책을 일곱인을 봉했는데 안밖에 찼어 이 책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책을 예수가 받았어요 그 하늘의 보좌가 받았는데 다시 올 수도 없고 옷 못 오잖아요 성경이 없거든요 그렇게 밤오섬에 제자 열둘 중 하나 남았어 나이 어린 사도 요한이 야 이러봐 그 사람도 그 나이가 95세요 곧 죽을 때 됐어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 박해당해서 정배 갔거든 밤모섬 무인도에 그때 주의 날에 부활한 날에 주님은 올라오라 해요 그래서 몸은 밤모섬인데 영이 올라갔어요 사도행안이 그래서 야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부활했지 너 사도행안 확신하지 예 그럼 내가 아버지 받은 책을 누구한테 주겠는 너밖에 없는데 네가 써봐 써 받았어 그래서 받았은 거예요 4장부터 14장까지 썼단 말이오 그리고 이걸 네가 교회와 종들에게 전하라는 거요 근데 그분이 죽었어 받아놓고 그 영문도 몰라 내용도 모르고 그런데 그 해석을 2000년 전에 요한이 받은 해석을 우리 선생님이 받았어 어디서? 세일수도원에서 받았어라 해가지고 동방 땅끝 세일 역사 나온 지월에 그게 일대기요 내용 가사가 내용이 받았어 그 사장 것도
받았었어요. 원문 해석을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 들어가서 7년을 배우고, 목사 한 수가 나왔다고요. 근데 나밖에 없어. 그 목사 한 수가 나밖에 없어. 8명 중에 내가 8번째 다 가버리고. 그 전선 안 돼요. 그 안전대 유화체 따지면 안 되고, 인마린 사람은, 안수반 사람은 술밥에 사명이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다니엘선 학교에서,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 예표종이 가르쳐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월간지만 읽고 앉았어, 지금. 그래서 그게 술이 나와 10명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니까. 이 성경 주인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사 43장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 예수님이 올 수 없으니까 수리밥에 놓고 네가 내 시집 하라고 사명 맡겼어. 그 예수님이 땅에 3년만 가야 돼. 그게 별로야. 열쇠 받던 니가 좀 해봐. 그래서 열쇠 맡고 한국에 복음이 왔단 말이요. 130년 전에. 맞죠? 그럼 천국 끝나죠. 이제는 환란 시대에 나팔이 불었어. 나팔. 예? 나팔 불면은 나팔대로 살아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은 뭐라고? 하나님 감동 말씀을 했었다. 베드로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러니까 예언을 가감하면 주님 못 만나고 지 아니고 예언을 따라가면 주님 만나주겠다. 뭐 부족은 묻지 않아요. 부족이 많으니까 안 따죠. 그렇게 사마리아가 열집 하잖아요. 예레미야 3장에. 그래서 390년 아수르 잡혀가요. 제값으로. 근데 하나님은 칭찬해요. 야, 유다 보니까 유다가 정말 핵심인데 유다보다도 사마리아 훨씬 제가 적다는 거예요. 응?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역이고 유다는 뭐요? 폐역. 여러분 유다지? 폐역한 년아. 하나님 볼 때 이 폐역한 년들아. 당연히 드려야 되지.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 대신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말고 목사가 항상 욕하냐고. 내가 욕하냈어요. 예수님 유대비 독수의 새끼들아. 해서요? 그 욕이 아니요. 사랑해서 야단친 것이지. 그럼 엄마 아빠가 애들만 야단치나요? 응? 몽둥이 들고. 미워서 그래요? 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매지. 응? 그 남편이 부인 때린 걸 그것도 사랑인 거야? 그 아니지. 그 자기 욕심 못 채워주게 때리는 거지. 많이 맞았지? 맞을 것 같아. 생김새가 많이 맞을 것 같아. 좀 사람이 고분고분하고 난담할 자들이 안 맞지. 어떤 남자가 어퍼산 여자 그냥 더 두들겨야 되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당신이 부인을 왜 죽었어? 어떤 신앙의 신부에 죽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죽었죠? 근데 부활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안으로 온다, 안으로. 그럼 예수님한테 스킨십 해야 돼. 오세요,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해야 돼. 예수님 가세요. 가세요. 하면요. 누가 좋아하겠어? 예? 그러면 본문에 가세요. 자, 이제 예루살렘은 세계 대표인데요. 하나님 안 부립니다. 마귀가 와서 막 넘어뜨리고 죄를 시켜도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내가 대신 죽지. 내가 기도하지. 내가 고쳐주지. 그 말이 예레미야 3장 12절인데요. 자, 너는 가서 북은 여주판대요. 이 말을 선파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하나님은 자체가 긍휼이요. 긍휼 자비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법으로 안 돼요. 율법이 약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못 따라가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7절에 구원은 행함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믿음의 법이라 했어요. 믿음의 법.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 그래서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예수밖에 없네. 긍휼 자비. 그 율법에서는요 십자가 긍휼 주려고. 그래서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도를 함에서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그 성신이면요 죄가 자복이 돼요. 성신 역사는 회개시키는 거예요. 성신 받으면요 눈물이 줄줄 나면서 고백이 나와요. 부끄럼도 없어. 내가 누구의 물건 훔쳤습니다. 사과 다 먹었습니다. 누구를 내가 미워했습니다. 그게 다 나와요. 성신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냉랭하게 회개 못합니다. 그 부끄러워 못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 부끄러워. 창피스러워서. 그 성령은 창피도 없어. 다 뭐 불어내버려. 그 성신 받고 회개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과거에. 그 지금 안 하지. 지금 다 커서 안 하잖아. 틀렸어. 지금도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니까. 나 다 회개했어요. 나 이제 강단에 앉으면요. 회개합니다.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완전 평화 우리게 주어 진노의 날에 남은 자에게 하옵소서.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하여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백만 장자라도 주님 못 만나면 거지입니다. 오늘 열방에 왕들이 많잖아요. 주님 못 만나요. 거기 있으면요. 이 동방 땅끝에 세밀장막에 영적 유다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재단의 다름줄을 잡아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우리 재단에서 나온다 이게요. 누가 하는데 성령이 하신다고요. 무슨 적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자, 6월절은 예수 죽음의 절기요. 정월 14일 날 오순절 성신이 와서 만민에게 회개시켜 20여 개 나갔다고요. 기독교인이 금총괄에 초막절에 14만 4천 명 왕이 나온다고요. 대단하죠?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다.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왕 같다. 왜? 왕이 학교 왔으니 왕 안 되겠나? 이따 입학했으니 졸업받으면 안 되겠나? 그 공부 잘하세요.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나무 아래서 이 피조물 그렇게 하나님 만든 이 창조 세계에 가서 복받으라고 빌어. 이방신에게 절하고 여러분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참신은. 하나님은 나밖에 신이 없다 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형상 만들고 절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여기를 삭제해버렸어. 왜? 마리아가 신이기 때문에 마리아 동상에 절하려고 제 2계명을 빼버렸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예?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의 1점도 변차기를 택했는데 천주교 교황이 빼먹었어. 2600년 전에 말이오. 예?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오늘 남편 만났습니다. 예수가 남편입니다. 세상 남편은 동특급의 남편입니다. 한 50년 살면 죽습니다. 죽죠? 세상의 오복이 뭡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다섯 가지 복을 받도록 하잖아요. 수, 부, 기, 다남자, 고종명. 해석하면 수, 오래 사세요. 만수무강 하세요. 비건머리 만수무강. 아이고, 70에 죽었다고. 수, 부, 부자. 부자 아무나 했나? 부자 아무 돼요? 기, 기한 사람 돼? 다남자, 아들 많은 게 부자야? 가지 만나면 바람 잘해졌다. 아들이 원수요. 그, 이 세상 복을 말해, 지금은요. 수부기. 여러분, 아들 많아요? 있을만한 다 도망갔는데, 없는데. 오지도 않는데. 예? 옛날 소리지. 이 오복이 옛날 소리, 옛날 사람 바라는 게 지금은 오복 아니에요. 오복, 오저주지. 오저주야, 오복이 아니고. 고종명 부부가 살다 같은 날, 밤에 같은 날, 깨 죽은 게 복이라서. 그래서 이제 합당에 합당, 믿음을 같이 있잖아. 그 오복 가서 왜 같이 죽어? 같이 살아야 되지. 예수님과 살아야 되지. 그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지. 이 타락한 인간이 뭐 복을 어디서 하세요? 공부문이 복이 있어요? 사망인데. 그렇게 우리 남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구약에는 예수도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그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종이요. 예수의 종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 내가 마지막 갈 테니까 네가 가서 길을 닦아 놓으라고. 그 네가 가서 내가 주는 데 써. 어떻게 쓸까요? 저 불러만 주세요. 그 쓰는 거예요, 지금. 31장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해서요. 6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워라고 와서 마태 1장에. 그 다음에는 새해를 창조하리라 하고 이제 창조하는 거요. 뭐 빈틈없어요. 하나님의 새가 너무 넓고 커서 우리가 생각 못하지만은 내가 거기서 들어가버리면요. 다 캐치가 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머리에서 보면요. 너무 복잡해. 많아서. 성경이 복잡해. 근데 속에 들어가면요. 다 알게 돼요. 그게 신기한 거요. 예? 이게 세상 지식 아니요. 성령이 알려줘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 성경 가르치고 배울 필요 없어요. 세상 길건 안 돼요. 요한에서 1장 27절에 기름 부으면 성경에서 통달한다.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 성령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어디 가서 당신 남편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 그러면 당신 남편 왜 당신 남편 말 왜 안 들어? 하면요. 그럼 꼼짝없이 죽잖아. 당신이 예수 부인이라면 그 부인이 왜 남편 말 안 들어? 제일 고하라서 전도 다 나고 교회도 잘 안 나고 두무둥 나고 그 무슨 부부간 이혼할 거예요 지금? 뭐 사이가 좋지 못해? 이혼장 써놨어 지금? 아, 사마리아 이혼장 써버렸다니요. 하나님 이혼장을 써서 좋다겠다니 보세요. 8절 봐요.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다 했잖아요. 이혼서. 끝났어요. 그럼 사마리아 살 길 없어요. 사마리아 구원은 유다 지배가 붙어야 돼. 그 유다는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버리면 끝장이야. 하나 영광을 못 받아. 그렇게 죄라는 죄는 다 졌어 유다가. 그냥 폐역자야. 쓸모없어. 그 하나님은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다. 사랑이 있다. 예, 사랑은요. 이길 자가 없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약한가 강한가? 강하대요? 그 아가서 몇 장이지? 80장이지? 아가서 8장 있어. 예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 그 마귀가 우리를 죄짓고 죽여놔도 예수님은
아, 보단서에 쌓아가는 거야. 그게 호사 11장에 내 아들을 애기로 불러서 사랑해줄 사람의 줄, 사랑해줄 사람의 줄. 예수가 우리 때문에 땅에 태어나서 애기로 피난 갔다 왔다고요. 예수가 사랑해줄이요. 꼭 묶으세요. 응? 자, 그 다음에요.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목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목자의 목자요. 목자 새끼요. 그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5장에 목자장이 오실 때 칭찬받는 자로다. 여러분 일 잘해야 주님께 칭찬받아요. 잘했다고. 충성된 종, 청지기. 종은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순종할 따름이요. 뭐 일했다고 뭐 밥조세 할 권리가 없어. 주인이 다 잡수고 나면 뒤 밥풀땡이 뜯어먹고 살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목자가. 그래서 예레미야 목자가 하나님. 예? 예레미야도 종이요. 우리도 종이요. 그게 세월이야. 세일은 하나님 것이지 사람이 손대면 안 돼요. 주인이 끝났다면 끝난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주인이 일법 끝났다는데 왜 자꾸 들고 나와? 주인 거슬리는 거지. 그 따라요. 또 주인이 은혜가 끝났는데 은혜 때를 잘 하시나 하면은 주인을 하나가잖아. 예? 그렇게 그거 알려줘야 돼. 연세교회들 가서 목사님한테 편지 보내요. 목사님, 은혜 때 끝났대요. 그게 어디 있어?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은 끝난다. 그땐 다니엘서 그랬는데, 목사님 다니엘서 봐요. 못 봤는데, 그러면 신학교 있는데요. 다니엘 신학교 상도등에 와서 배우세요. 할 수 있어요? 무명으로 편지 보내요. 예? 그거 못 사다. 편지 그 타자쳐, 타자쳐서 이름 쓰지 말고 그냥 보내. 연세중학교 담임 목사 기하락해봐. 그러면 목사님 천국에 끝나서 영원 때, 그 무슨 때인데 지금 화가 냈대요. 이거 써서 보낼 자신 있어요? 못 하겠어요? 그럼 사랑 안 하는가 봐. 윤석 정부 사랑 안 해요? 사랑하죠? 예? 아, 이제 청년들, 사랑해요? 여러분 목숨 바쳐야 돼. 그 목사 살려야 되죠? 죽 가만 놔도? 그 물에 빠지는데 끝이 내야 되냐? 그 영원의 때 끝났는데 잡하고 있거든? 지금 나팔 다섯 개 불어서 한란 때가 나팔이 다섯 개 이제 보여줘야 돼 또 이거 분명히 세계 지도 맞죠?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요. 여기 동방 땅끝에 여기 북한이 있어. 중공 러시아가 있어요. 여기 전쟁 여기 전쟁하는 거예요. 이 세계장바뀌 그럼 천국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깨끗한 끝났는데 여기서 또 돌아서 깨끗이 왔어. 깨끗해. 토마스 목사가 왔어. 응? 앞에서는 목사가 왔다고 천국 온 가지고 왕지가 130년이 됐어. 근데 오자마자 33년 있다가 여기서 스탈린과 신화생인데 타락해서 낙하망치 들고 혁명 보시네키 혁명 맨세비키를 때려잡았어. 무산개중이 주권 잡은 정치인들은 교회를 다 불태워버렸어. 그래서 이것이 빨갛게 된 게 이게 붉은 말 큰 칼을 들고 나왔어. 근데 17년부터, 1917년부터 57년까지 40년을 이렇게 나팔 얘기 부렸는데, 그렇게 계속 구장에 다섯째 나팔 부르니까 청암수가 나와. 그 후초포가, 후초포 누구요? 스탈린 후계자요? 정권 잡아서. 그래서 이사 14일 같이 스탈린 무덤에 묻혔는데, 후초포가 이걸 파내가지고 빼라기를 하역시켰어. 나쁜 놈이라고. 여러분, 이리 역사에 통치자, 후임자에게 죽어서 사역, 하역 당한 것은 스탈린 밖에 없습니다. 이사 14장에 있어요. 예? 아침마다 개명성이요. 너 타락했다. 떨어진 별이다. 그게 스타렌도 한 말이요. 그건 북극초에 다 되겠잖아. 연계가 북극초에 없다. 그건 연계 피하러 시원을 세웠다. 이 시원이 여기 있어요. 이 시원이고 연계가 나와요. 근데 나팔이 7개인데 5개 분지가 100년이었어요. 96년 됐어요. 나팔 4개가 일단 3분이고 5개가 58년 3월부터 지금까지 96년이요. 자, 56년이요. 56에다가 40도 하면 96 맞죠? 이게 나팔 5개 붙은 거. 이 나팔 증거예요. 증거. 그럼 이 나팔 5번째 예수님이 제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먼저 공중에서 이거 벽도 똑같이 내려놓는게 주님이 이렇게 뚫고 내려와 뭐라고 여기 동방 땅 끝에 14만 4천 진도한 상태가 올다고요. 사람이 뭐 알고 살아야 되지 뭐. 예? 알고 살아야 돼요? 모르고 살아야 돼요? 그 따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 말씀도 진리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가 진리요. 예수의 복음이 여기서 여기 왔어요. 130년 전에 왔다니까요. 영국 토마스 목사 한국 왔어요. 1860년대에. 그 다음에 20년 있다가 미국 선교사 왔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지었잖아요. 알아요? 그게 복음 온 거예요. 그래서 130년 됐어요.
근데 요번에다가 이제 이 세상 다 2000년으로 다니면 여기 130년이 왔는데 아니 또 요번에다가 하면 그 목사님 잠들었죠? 그 한국에서 다 잠들어서 그렇게 잠들고 권대를 만들어지는 이렇게 천주교 손을 잡고 알아가지 천주교가 교회요? 사탄 단체지 생애지지 아홉교보다 사는 것은 그러면 5월 20일 날고요 이 성에서 개편을 하니로 병에 세웠더니 그 소름도 넘어갔잖아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어 솔로몬 예수가 세웠는데 넘어졌거든 누가 책임져 예수가 책임져 솔로몬 제대로 십자가 전주받거든 고맙죠? 태어난 아담부터 모두 죄인인데 예수 혼자 십자가 전주받고 구제났잖아 그게 진리잖아요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살벌어 오네 세계판에 살고 있는데 이거 무시하면 되겠어요? 이게 성경이 같은데요 그럼 이쪽으로 봅시다 자, 어때요? 이게 장신이 40가까지 유단 원수국을 잡아다켜서요 그 작은 나라가 이 작은 토끼 뒷다리 같은 것이 이 큰 아수로 말한 에브라임 바벨론 메데카다 이 모든 해당까지 이 유단은 전부 원수국을 잡았다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요 네. 아니 눈을 감겨더라도 말씀을 믿자 그래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아이들 누가 집하죠? 그 우리 자들도 영적 유다 집하라고 했죠 그 분야가 육적이고 지금 영적이라니까 이런 판도에서 성경이 기록됐다 여기 기록한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사법적이죠? 정말을 처음부터 이 정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보여주고 이뤘다 그게 믿으란 거예요 그 이사야 46장 10절이죠. 네. 내가 동화를 처음부터 이 동화를, 이 동화인데 이것을 여기서부터 고하고 보여줬다. 네. 그 동화 곡선 가봐서 너희를 자유로워진다. 네. 그 동화 곡선 그냥 버리신데 오늘 버리신 곡이 있어야 할까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본문에 가세요. 예레미야 3장 19절 봅시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기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드리미로다. 평안의 평안이 누가 잘못해도 바람이 나면 그래요. 그 바람이 성경을 한 명 드리겠어요. 난 잘못했어요. 3장 16절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언약궤는 유급이거든요. 끝나서 생각지 않을 것이요 기억지 않을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만들지 않을 것이며. 율법은 예수까지 끝났어요. 십자가 죽을 때, 다 이것 하고 휘장에 찢어졌다니까요. 그때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보좌가 이 걸음이 되면 회복되면, 바벨론 갔다 오면, 수륩다를 성전 지으면, 머리 돌려 옆에서 열방이 그리로 모이니, 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이게 사람과 고발했어요. 대수술했어요. 예수님이 만든 선악과를 아람에 따먹는데 뱀에 깨인 것 같아서 예수님 뱀을 잡고 선악과 수술에 뽑아내 대수술이요. 그래서 원죄를 싹 제하니까 하루에 색깔을 제하니까 어떻게 스가랴 3장 9절에 세계를 맞선 다 새기면 하루에 제약을 제하니까 그 강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손 못해요. 이 죄 문제는 또 손대지 마세요. 손대도 안 됩니다. 손대는 자격도 없고 죄 문제는 예수님이 처리하지 사람이 죄만 지었지 죄를 갖다 버릴 때도 죄를 사는 데도 없어요. 죄 사세요. 죄 공짜입니다. 안 사가. 그니까 가서 내 죄 사세요 하고 그 사람이 이거 공짜인데 사세요 하면 내 죄도 커. 그게 정말 인간이 해결 못하는 게 죄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고한 사람 못 받겠다 보였어요? 보였나고요? 매일 죄를 짓는 건 매일 고행이지.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죄 되고, 매일 저녁에 정리하고, 잘 때 죄가 잘 되지. 너네 사다 죄가 딱 죽으면 조금 죽어간다. 그, 잠자기 전에 회개하고 잘 되지요? 하루 종일 죄 짓고, 피곤해 보면 쓰러졌다. 그 낙관 요즘 죽으면 요 어떻게 할까요? 죽어가잖아. 죽어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죄 때문에. 죄 같은 상황이죠. 그게 잘 때도 아주 돌아뛰고, 그냥, 나 회개하고 잡니다. 해야 되지. 회개 안 하고 자면요? 죽어갔다 와야 되는 거죠. 죄 같은 상황이야. 응? 예수님도 3일 죽었을 때 영혼이 지옥에 가서 세 명 자신 끊어냈잖아요. 그 밤도 안 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지옥 갔단 말이에요. 2400년 동안 있다가 나왔다고요. 자, 18절이요. 자, 이,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한 하나가 됐어요. 유다 막대기, 앞에가 봤죠. 에스겔 37장에 막대기 두 개 묶어서요.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을 준 땅에 하나 곡지요.
함께 이르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거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그 산의 빛이 낙토를 네게 주리라. 낙토가 뭐요? 베젠 동산에 즐거운 낙토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작곡한데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동산하고 다 준대요. 그런데 아브라함 씨가 별과 모래가 많아져 있대. 그것이 이 세상이 아니고 새 시대, 천년 시대, 새 천년, 루, 밀레니, 밀레니, 천년 시대가 거기 가서 예수님 왕이 되고 사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 왕은 용이요, 용. 용이 666이라니까요. 공산주의요. 사탄들이요. 뭐 요즘 중국에서 뭐 전승협회가 뭐 LHB로 독한데요. 다 미국 미혹이요. 전쟁의 666은 사탄 숫자지 과학자가 만든 이 세상 숫자가 아니에요. 그 알아야 됩니다. 그 개체를 모르면서 스스로 자빠지고 속아요.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이제는 아들 안 되면 어떡하요? 하나님 아들만 사는 세상이 전쟁시대인데 지금은 마귀가 많아요. 마귀들이 마귀 자식이 많다고요. 무신론자, 사회주의, 포퓰리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영의 새끼들이요. 우리는 시온주의. 예수밖에 몰라. 예수만 알아야 돼.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응?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죠? 예수님이 야곱에 됐잖아요.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이 세상은요, 아내가 남편을 속여요. 그 남편이 다 속아요.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설마 내 마누라가 나한테 속일까 하지만요, 100% 속습니다. 남편들 정신 차려요. 여러분 부인이 전부 거짓말병이요. 성경이 있다 성경이. 아내가 남편을 속인다 했어요. 말 속았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옷가랑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냐. 하나님의 남편인데 이스라엘 아내인데 속여서 마켓에 끌려갔어. 그래서 호세아 3장에 도메리가 시기받죠? 도메리 남편 누구요? 호세아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들 낳지요. 삼남매. 아침자가 하고 속였어. 같이 됐어. 그래서 돈 주고 사봤지요. 그게 오늘 하나님 강대요. 여호와의 말이라. 소리가 자산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애곡하며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니로다. 입으로는 예수님도요. 그 마음이 용이 있으니까 천하가 신이 있으니까 탐심으로 가 탐심. 욕심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응? 완전히요.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 세상인데 법이 없어. 불법이 세계죠. 그래서 마귀가 최후 바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잡아요. 이 말씀 중간 마치면요. 그러면 마귀가 없어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완전 자유인이 되죠. 자유 부인이 된다고요. 죄 없는 사람. 자, 22절. 배역한 자식 거라. 열심법 하는 건데요. 바라보라. 내가 너희의 배역을 고치리라. 여러분, 핸섬요. 여러분, 안에 신경질요. 약 처분 안 돼요. 약 처방 안 돼. 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 이사야 19장 것도 주말처럼 오면 고쳐줍니다. 57장의 피해를 고쳐줍니다. 예? 이사 43장, 45장 이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다시 고쳐버렸다. 보호사 14장 1절에서 사진에 이가 내가 지금 편지만 더 가져오면 내 그 편지도 고쳐줍니다. 알았어요? 예, 고칠 거 많아져 보여. 고칠 거 한두 가지 물카락이 많은데 뭐, 그게 다 묶어서 한꺼번에 고쳐주세요. 이천막질을. 이거 고쳐주면요. 다 구름 타요. 안 고쳐주면 구름 못 타요.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도 못 타지만요. 예수님이 버리면요. 다 마냥 잡혀가요. 그 예수님 피로 사기도 안 버리죠. 그런데 피는 영혼권이고, 피로사 말씀은 육체권 가졌고. 벗어서 우리가 죽여간 와싸우니, 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 하나님 여호와 신명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요. 그러면 예레미야서 다 읽었어요. 이사야서 읽었어요. 그 결론이 뭐냐? 이제 됐다. 읽고 들었으니, 이제는 우에서 고쳐드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의사가 진단하지요. 그러면 처방 써주지요. 그럼 약을 의사 끌려 팔게. 약방이든 약방이. 그 약을 당신 교육 오래 한 6년을 먹이겠다고. 회계 같으면요. 경작 오래 먹을 때 약을. 예? 그, 여러분, 선악가시는요. 6천의 무병인데요. 이거 평생 먹을게. 그 주제 만달까지. 그 연어선 약인데, 이거 다 먹으면요. 선악가 6천이 그, 죄가 없어지고, 죄주의 바이러스가 죽어버리고, 예수의 사랑의 말씀이 들어가서 점령해버리고, 그래서 변하셔야 되네. 알아들었어요? 참 설명하신 분이, 뭐예요? 아담이 오는 선악과를 예수님이 뽑아내겠대요. 가능할까요? 6천년 묵은 죄인데, 무슨 병이 또 그렇게 묵은 병이냐고. 여러분, 아프리카 대구나 아줌마 봤는데, 1500명이 죽었어요, 1500명이.
이건 기침으로 가거든요. 물방울 타고 계속 세균을 갔는데, 여기 병이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m 밖에 있어야 되지. 가까이 있으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문제야. 세계 문제야. 주님 재림할 때 연병이 돌아, 연병이. 많은 사람 죽어요. 그렇게 주님 만나려면요. 예림에서 잡수세요. 하나님 처방했으니까 이제 이거만 읽고 들으면요. 주님이 31장에 제일 창조 들어가야 돼요. 바로 31장. 예림의 31장 21절에요. 저도 있으라이라. 여러분 6월째 여섯팀으로 영체 천여가 됐어요. 여러분 천여입니다. 아니 결혼 안 했어요. 세상 신랑은요 공태팀의 신랑이라니까요. 그 진짜 신랑은 예수가 신랑이에요. 천여 있으라이라. 너를 위하여 길터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편육을 만들고 길터를 이정표. 우리 길가다 보면 음료수가 이정표 각발하죠. 여기 신대가 산돌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새 시대 가는 길이요. 길.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예림에 보냈어요. 내 대신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책임지고 내가 길터다. 대회하고 네가 제네가 된 길에 참여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으로 돌아오라. 개혁한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강화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가 아니라 이게 마지막 초반이요. 그럼 여자가 분명히 교회인데 한 여자가 계속 신랑 해를 입었어요. 그 아들 낳아서 13, 14주면 그들이 예수 신부라는 게 예수 신부가 1만 2천 명씩. 그래서 여자가 남자 하나. 비밀이요. 이 세상 여자가 아니에요. 교회. 첫대 교회나 헌세를 드려요. 헌세. 일을 쳐서 13, 14년 첫째 아들 날 그들이 하늘로 가는 게 제일 창조로 가요. 세월약 창조는 영원권이요. 최고권의 그 영원이. 제일 창조는 육체까지 하늘로 갔다 오는 거예요. 엘리야 가세요? 엘리야 군사 가세요? 그 엘리야가 느낌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에 예레미야 3장 22절입니까? 개혁한 자식과 돌아와 내가 너희를 개혁을 거치리라. 벗어서 우리가 두드려 맞상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물이 비기다 우시신 벽적당들이 아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인본주의로 종교단체는 다 허사요. 우상중대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 예레미야 구원책이에요. 악인에 대해서 해방받는 거예요. 영육간에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 예언했을 때로부터 우리 열두의 사람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 중에 덮일 것이니 이는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나님 십계명 안 지키고 산에 가서 꽃가루 뿌려서 나무 보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랬죠. 솔로몬도 금판이 만들었죠. 그래서 제 때문에 유리 죽었는데 계속 아담부터 죽었는데 이제 이 예레미야서 먹었더니 세일을 창조했더니 몸이 살아났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이 세계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하나님 버렸다는 목소리 안 들었다는 또 그림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또요. 그래 지금 피해가요. 주님 재림 때만 이게 체리 60이 해당이 되지. 8월 15일부터 송해 날부터 75년 8월 15일부터 1260일 천상년 반이 해당이 되지. 그제는 안 되고 후도 안 돼요. 그 구원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70 중에 아니요 그냥 70일에 490년 중에 7일에 거기서 보여주는 성각 예레미야 성각 60일은 암흑시대. 예수 초림까지 말라기부터 예수 초림까지 400년 정도 암흑시대. 근데 마지막 한일에 지금 공중전이 절반에 그때 후산관의 재산관이 이게 우리 핵심이에요. 그 한일에가 1260년이 언제부터냐 이걸 우리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 다니엘에서 알아야 깨닫죠. 다니엘 7장 다니엘 4장 다니엘 7장 다니엘 10장에 자, 다니엘 10장에 바벨이 나와서 7개 그 마지막 바벨론이 다니엘 10장 7절에 소리너가 예제 심성 그때 10장에서 세계 전쟁이 정월 24일 끝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내가 깨달아 가셨다고요. 그 75년도 8월 15일이라고 들었죠? 네. 알고 알고 있는데 그건 못 들었지. 그러니까 와서 들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 제주님은 정월 24일에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아무튼 일하는지 아는 기간이 모르는 기간이지. 그럼 예수 십자가 죽는 날 있어 없어요? 네. 있잖아 성경에 다니엘 9장에 기름 붓고 끓여진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나처로 안 믿고 반대하고 예수 죽였어요. 그 모르는 바보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성경 알고 믿어야 되지. 성경 맨상 귀들만 듣고 못해. 내용도 모르고. 그 성경은 다 밝혔다고 지금은. 모든 영혼을 밝혀놨으니 우리는 이 단독 목회가 아니고요. 세계 목회라니까요. 뭐 은퇴 목하는 이유고 뭐 장르도 목하고 다 우리 맡은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마지막 말씀 드렸습니다. 13장 성가 보시죠. 우리 형님들은 순조했어요.
우리가 숙제도 통과되게 되거든요. 13장 성경. 반전 승리구연의 기도의 근대. 승조자의 피에 호소손을 그에게 인간하여 승결내 거두리. 심판의 가림줄 지고 싸우는 종사를 위한 우리들은 그 영계 승려자 동수 경비대 지으려서 설치이니라 싸우면 그연한 미로리 승려자 승려자의 사람들은 심판의 가림줄 지고 싸우는 종사를 위한 20세기 종말에 잡기도 건채 삼행교의 어째라고 기울여 셋으니 승교자의 길을 따라 싸우자 승교자 승교자의 사람들은 심판의 가림줄 지워 싸우는 용사들이다 기록들의 종말에 잡아야 할지 한사소년 한때 죽고 싸우는 산다 예전 승용자 이루리 승용자 승용자의 허락을 심판에 가림줄 지어 싸우는 용사들이다 우리를 완전히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길이 정해져 싸우니 이것까지 다른 길이 없나이다 율법을 시내산 모세로 주셨고 세례가 끝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빛을 비춰서 아까까지 복음이 왔나이다 이제는 다시는 영원한 복음, 세일을 구하고 주님 공중 만나는 이 다시는 모든 이사야부터 만나기까지 이 많은 말씀을 불같이 먹고 진도를 갖추고 주님 만나야 되겠나이다. 이끌어 주시고 사명자 불러싸우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막힌 담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생수같이 불같이 들려져서 이 말씀을 먹고 장성해서 공급을 가지 않고 그런 바깥을 놓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감사금 다시 속일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연맹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 주민 식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치료해서 회복시켜 영향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이어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거하시며, 저 시간에서 이루어나시, 하늘의 순서로 보이시나,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얻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따라 살려 주시니, 우리 죄를 받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의하지 마옵소서, 다만 안에서 도와주소서, 바다와 그 지와 영원하게 아버지께, 여러분이 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